야, 그러면 나 감찰 조사받아야 돼. 진짜 그럼 다 끝이야.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.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서 이러저런 상담을 해줬다는 걸 보면 편의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. 아주 이례적이잖아요. 따로 점심 먹으면서 좀 친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는데 김현성 부장, 박정희 있는 부장, 내가 다른 부장들하고 자연스럽게 안면 틀려고 다른 부장들 다 불러가지고 서부 부장들을 아예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. 어? 왜 그러겠어? 내가 지금 무슨 뭐 할 일 없어서 그러겠어? 내 돈 써가면서? 너 지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? 응문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. 뭐 철저하게 조사해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습니다. 법원에서 고야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.